비전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결정한다 이렇게 봐도 돼요. 물론 모든 결정권자는 하나님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인생을 쓰지는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고 바라신 대로 살려고 힘쓰는 그런 꿈이 있는 인생을 더 들어서 쓰기를 원하세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결정을 가진 자는 방향이 바릅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도착지가 다릅니다. 비전이 있는 인생은 도착지가 분명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다가 인생을 죽어야 될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는 인생은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없는 인생은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있는 인생은 이렇게 갑니다. 이걸 말해서 따라서 해보세요. 비전 인생. 예, 비전 인생이고 이거를 따라서 하세요. 생존 인생. 그냥 생존했다가 생명 붙은 동안에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묵시를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비전이라는 표현이 97번이 등장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환상이 비전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로 쓴 표현입니다. 그게 비전이라는 원어로 써서 들어가서 나온 것이 이렇게 끝날 것이냐 이렇게 끝날 것이냐 그냥 여기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추구하는 인생을 살다 갈 것이냐 땅의 것을 추구하다 갈 것이냐 굉장한 큰 차이입니다.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다 앉아계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을 살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주님의 나라에 왔을까? 아니 어떤 사람은 주님 나라로 오지도 못할 인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데 이 비전은 원래 사람의 것이 아니고요. 원래 비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어리 하나님 자신이 비전 있으신 분이에요. 꿈 있으신 분이에요. 가지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이랄지 노아랄지 그 다음에 오늘 보면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랄지 그리고 조셉 어제 조셉 수련했는데 조셉부만 넣어줍니다. 예, 그 다음에 피로랄지 베드로요. 그리고 폴, 바울이요. 자, 이런 모든 인생들이 전부 다 한 사람한테 우리 너무 잘 아는데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꿈을 심어줬어요. 꿈을 갖고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오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근데 가장 큰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시다가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지저스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무덤에서 예, 살아나셨어요.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영원의 구원. 영원 구원만이 예수님의 비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연한 비전, 기본적인 시작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 직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미션입니다. 선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한 개인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비전은 더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 23절과 31절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마지막을 정리한 거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시되 15절에서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이 해 받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9장에 들어가서도 70인 전도대한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누가복음 또 10장에 가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생존 장수 나는 오래 살고 건강해 살고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히 신앙이 없고 그냥 일부분에 속하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온 것이 하나님이시고 간 것이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자녀에 대한 약속이고 세 번째는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사실 이 자녀는 이런 자녀 문제가 아니라 큰 민족에 대한 개념입니다. Great Nation, 위대한 국가에 대한 얘기를 던지셨어요. 그러나 그 국가가 되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너는 복의 통로가 된다, 복덩어리가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창세기 12장 4절에서 그가 75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이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떠나게 되면서 이런 과정을 겪게 돼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합니다.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근데 이렇게 추락하고 내려가는 시점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오늘 말씀인데 약속의 땅까지 왔지만은 여기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여기에 자기 조카 롯과의 이 분리 분가 하게 되는 과정에 잠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목자들의 싸움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찾아오는 과정에서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부인 뺏길 뻔했는데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여기에 조카 롯하고 나눠지게 되면서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양보함을 통해서 그가 다른 지역으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빠짐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롯과의 전쟁에도 자기 밑에 길리온 종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 북쪽에서 내려온 연합군에게 가가지고 그 모든 재물들까지 짐승들까지 식구들까지 다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마다 누가 개입하셨냐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이 한 인생이 완벽해서 하나님의 꿈의 도구로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 시점까지 와서는 이때는 뭐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고 애굽 내려간 게 많이 내려갔지만 이 부분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공부하러 오셨고 미국에 이민 오셨고 미국에 또 남아서 직장생활 하시고 뭔가 꿈이 있어서 오셨어요. 나름대로 이것은 내 꿈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거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의 상태나 내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겪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이런 과정 그래프로 그려하면 수없이 많은 굴곡을 겪어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하고자 원하시는 그 비전들이 있는데 그 비전들이 어떤 한계를 부딪힙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포기를 하게 되고 돌파,
그를 뚫고 나가는 힘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 만나보면 난 젊었을 땐 꿈이 이렇게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꿈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꿈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이쪽으로 빠져버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이 어떻더라도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썼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현실 격파. 예, 좀 센 단어를 썼습니다. 예, 현실을 격파. 우리 태권도 하신 김기종 요사부 회장님도 계시는데 격파해야 됩니다. 이렇게 눌려가지고 살면은 우리 인생에 빛을 보지 못합니다. 격파해야 돼요. 격파. 정말 근데 이 격파는 사실은 내 힘으로 하라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격파시킬 수 있는 힘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와서 격파가 가능해서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파워는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바로 세대주의 이 세상에 생각들이 바로 거기에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부터 오는데 오늘 무엇을 깨뜨려야 되냐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따라서 해보세요. 두려움. 두려움을 깨뜨려야 된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환상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두운 감정, 무거운 감정. 이거는 우리를 힘 없게 만들고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불안하면 움직이기 힘들고 나가서 활동하기도 힘든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질병의 95%는 두려움에서 온다. 이런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스트레스가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다. 믿음을 갖고 있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움이 무언가 이후에 어떤 이유에 많이 있다라는 것은 과거의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자체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우면은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뭔가 새롭고 힘있고 능력있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소망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두려움. 자,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냐면 외적으로 하나 온 것이 있고 내적으로 하나 온 것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왔다라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가 1절에서 그랬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일후가 무슨 일이냐면 바로 14장에 등장합니다. 14장에 조카 롯을 빼앗겼다가 조카 롯이 손과 고브라 쪽에 살다가 북쪽 연합군과 남쪽 연합군 싸워봤는데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뺏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은 뭐가 무섭냐면 따라서 하세요. 보복. 예, 이게 보복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들이 정비해서 다섯 개 나라가 쫓아 내려오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두려움은 외부에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외적으로 오는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대체하는 내적인 내 태도에 따라서 두려움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한 걸 보게 되면은 그의 마음 안에 이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언제 오냐면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의지할 때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전쟁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군사를 더 의지하고 무기를 더 의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사람의 컨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 두려운 마음도 하나님께서 뺏어가시고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확신으로 우리에게 담대한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다윗이 17에 소년 10대 틴에이저가 키가 193cm가 넘는 그 골리앗 장군에게 담대히 나가서 나라를 구한 청년이 되기까지는 그거는 자기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물맷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래서 가서 그 돌을 돌멩이 다섯 개를 준비했지만 하나만 던졌을 때도 명중 이마가 돌이 박혀서 죽었다 그랬어. 우리에게는 두려움 바다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이, 하나님으로 충만함이, 어둠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아시고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1절에 보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쉴드를 말씀합니다. 나는, 따라서 하세요. 방패.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네, 하나님 나의 방패시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주는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시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실 복음서가 부르려고 이렇게 빼왔는데 예, 성찬식이 있어서 부르면 시간이 너무 갈까 고민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셔, 나의 방패시라. 뭐 어차피 시간 가는 거 다 주님이 주신 건데 뭐. 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방패예요. 그래서 2절도 있는데요. 2절은 집에 가서 부르시고 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방패다. 보호자라는 얘기예요. 보호자. 보호자. 그래서 난 죽으면 죽으리다 나갔는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다. 지금 뭔 얘기냐면 비전의 한계가 어디서부터 나는 현실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 상황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이 아픔이든지 여러분들이 실패든지 뭔가 풀리지 않는 숙제든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지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메시지 안에 나를 들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었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없는 것. 예, 없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마디 만났는데 마음에 사무치게 이 가지고 있는 것이 첫 마디로 튀어나옵니다. 아니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다른 인사 없이 그냥 첫 마디가 그렇게 때 아마 하나님도 좀 당황스럽지 않으셨을까.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제가 만났는데 저는 배고픈데 밥 먹을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마 목사님이 좀 이상하게 그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나올 수 있을까. 이 전쟁 끝나고
두려움으로 꽉 차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상 앞에 나는 자식도 없다. 나 죽으면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거예요. 없는 것. 우리가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이 부족합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외모가 뛰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것에 많이 부딪힙니다. 없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은 많이 가지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 우리가 뻔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2절의 표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과 얘기하면 다 기도예요. 그거는 성경에 다 보면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그건 기도예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게 불평과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더 마이너스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는 거, 저는 건강이 없습니다. 아까 쪽에 했죠? 없으면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네, 없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없으면.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실 때 제가 태어나고 먹을 게 없었대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면 저희 아버지는 산에 낫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냥 일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내려오셨더니 집에 오니까 쌀 한 가마니 하고 그 다음에 미역 그걸 뭐라 그래요? 두 타래? 뭐라 그럽니까? 미역은? 아무튼 이딴 많은 미역을 두 봉지 큰 걸 갖다 누가 놓으셨대요. 왜냐하니까 어머니 혼자 제 위에 누나하고 그렇게밖에 없는데 아버지도 무심하시지 아무리 믿음이 좋으셔도 그냥 애기 난 엄마를 놔두고 그냥 그 와이프를 놔두고 그냥 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산에 올라간 지 이틀 만에 이웃에 어떤 사람이 밖에 찾아왔더래요. 어머니 얘기 말씀이. 그래서 누구시냐 그랬더니 저는 저기 어디 산 넘어 어디 떨어져 있는 어떤 장로님의 심부름을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그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저기 가면 이태석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느라고 있는데 애기 낳아서 너무 힘들다. 그것까지 얘기 안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쌀 한 가마니하고 미역 두 타래를 갖다 드려라 그러더래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이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없으면. 그랬더니 쌀 한 가마니 누가 왔대요. 그때 당시에. 저도 아버지 목회하고 이렇게 할 때 어린 시절 맨날이 아니지만 교회 짓고 이렇게 하시고 우리 팔남매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거의 쌀밥을 못 먹어봤다니까. 물론 여기 어르신들 잘 사신 분들 빼놓고는 대부분 어렵게 사셨어요. 그 어려운 과정에 하나님 도우셨어요. 요즘에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없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더 없어져 봐야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없어져 보세요. 네,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거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그 안에는 지혜와 총명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천국까지도 소유한 자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는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은 막상 그 인생 죽고 나면 세상에서 끝입니다. 하나도 가져간 거 없습니다. 생존 인생의 마지막 가는 거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가난하게 살아서 부자의 집에 떨어진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도 죽었던 거지 나사로지 할지라도 그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바로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서 하나님께 영원히 살 축복받은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없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없기 때문에 현실을 격파하지 못하고 이 비전과 꿈을 다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 많은 상처도 있지만 그 많은 상처 가운데 꿈을 잃어버린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예전에 논문 쓸 때 검사를 해봤습니다. 주로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상처가 더 많습니다. 무슨 상처가? 꿈을 잃어버린 상처. 내가 처녀 때는 내가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 그런데 이 남자 만나서 저는 망했습니다. 애기 키우고 뒷바라지 하는데도 별로 말도 안 듣고 속만 썩이고
내 꿈은 온데간데없이 지금 벌써 나이가 40, 50, 60 다 갑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들었는데 설마 우리 교회는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잘 해드리세요. 부인한테도 잘 해드리고 또 남편한테 힘을 복도 다 주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전 가진 사람들이 살리는 거예요. 자, 없는 것 했는데 세 번째는 따로 세우세요. 자기 주장. 예,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직 자기가 죽지 않았어요. 자기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답변도 듣기 전에 계속 자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제게는 씨가 없습니다. 후손이 자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제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그냥 거침없이 2절과 3절에서 쏟아놓게 됩니다. 자기 주장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면 더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쏟아놓는 것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 쏟아놔야 된다. 싸우더라도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적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창세기 32장에서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름을 바꿔줘서 이스라엘이다 이름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싸우라는 얘기예요. 기도 속에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자기 주장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앞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내 생각보다 더 높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더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자기 생각대로 놔둬버렸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진행되지만요.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아브라함이 6절에 가면 하나님을 믿음이 의롭게 되겠다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로마서 4장 1절과 2절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걸 사도바울을 통해서 써먹었어요. 그런데 16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아요. 여기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다시 올라갔다가 16장 가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장이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중간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때 자기 주장이 강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1절에 등장하는데 따라서 하세요. 지극히 큰 상급. 예, 상급 리워드를 주겠다. 그런데 누가 리워드냐면 바로 내가 리워드라. 내가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합니다. 이 상급이란 표현은 사실은 시편 127편 3절에 보게 되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상급이에요. 상급이 우선은 한 명 나오지만 지극히 큰 상급으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많이 착각을 합니다. 진짜 상급이 아들 하나 준 것이 상급이냐? 사실 이 상급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에서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다. 그렇게 표현해서 오늘 말씀해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얘기했지 내가 상급으로 너한테 자식 하나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속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넌 나를 믿으면 그 상급 그까지 그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눌려서 우리가 어둡게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울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 나의 상급이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현실 타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 나가지 않으면 현실 타파가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의 드라마틱한 기적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비전을 이끌어 가시며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바로 이 부분들이 다 찾아오고 있어요. 자, 다음 바입니다. 현실 격파함으로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짧게 줄인 겁니다. 바이 현실 격파.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바이 현, 아, 바이 말씀 청취. 예, 여기도 좀 중복은 되지만 어떻게 비전의 한계를 돌파해야 되느냐. 내 현실 상황 어려움을 어떻든 격파하기 위한 생각 자체를 갖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생각 자체를 포기하면 되냐. 현실도 강하니까. 그런데 이 현실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뭐래요? 말씀을 청취해야 된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더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부인의 말을 또 잘 듣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이 하와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선악과 맛을 최초로가 아니라 두 번째로 본 사람은 됐지만 온 인류에게 불행을 갖다주는 씨앗을 던졌어요.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자기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취해서 씨바지해서 후손을 남기자 그러니까 예스 오케이 그냥 따라서 가버렸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오늘날까지도 분쟁의 씨앗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승리의 길인데 그걸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절에서 그럽니다. 네 그 사람은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 아니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름 받을 때부터서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경수 뭐가 끝났다. 그랬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너는 그 종, 물론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창세기 24장에서 그가 이삭의 그 부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택하기 위해서 밧다나람에 갔을 때 그가 했던 그 행동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기도의 사람, 영성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왜 나를 가로막냐? 네 생각은 옳지 않고 나는 너한테 했던 약속,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비전하면 엄청나게 크게 지금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은 이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비전이 들어있는데 그 일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 지금 누가 하냐?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네가 가서 그때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뭐 이런 말씀 하셨으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아브라함 너 당대 지금 해야 될 비전은 요 정도까지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과 비전들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고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 교회 애들까지 100명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00명을 놓고 기도하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느 시점 보니까 300명이 넘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 아직 안 이루어진